구독, 좋아요. 네. 슈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밤의 TV원에서 나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니 여기. 와! 어때요? 짱이다. 어때? 괜찮아? 와우! 네. 어때요, 제 선물? 짱이에요. 걸음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 네. 그 얘기 아세요, 수지 양? 많은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지 양을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뭐라고 불리울까요? 그래서 저희가 나왔어요. 아, 진짜요? 네. 뭐라고 불리울까요? 국민첫 사랑? 네? 국민첫 사랑? 아니요! 국민첫 사랑. 국민첫 사랑, 정답입니다. 국민첫 사랑. 네. 국민첫 사랑의 아이콘. 아이고. 수지 양.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기분은 좋은데 네. 제가 그런 수식어를 얻어도 될지 참 그렇게 그러네요. 네. 그래요? 막 억들거리고. 아니 지금 보면 말이죠. 수지 양이 첫사랑에 대한 다 갖췄어요. 긴 생머리 그리고 뽀얀 피부 그리고 환한 미소. 하나 둘 셋. 아 첫사랑이다. 아 보고 싶었어요. 아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아무래도 영화 네. 영화 속에서 그런 첫사랑의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수지 양의 첫사랑이란? 저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첫사랑이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데요? 그 첫사랑 네. 수지 양은 혹시 해본 적 있나요? 저요? 저는 제 생각에 네.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시간이 지나봐야지 아 그게 첫사랑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뭔지 모르겠어요. 네,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수지양은 가수 겸 연기잖아요. 연기자. 네, 네. 네. 연기하는 거 어떠세요? 항상 아직은 뭐 이렇게 제가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네. 배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멋있다. 어려워요. 네. 인기 실감하세요? 원래는 되게 어린 아이들은 좋아했었는데 네. 이제는 어르신 분들도 되게 저를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자기 입으로 남녀노소 아이들 어른들 다 선협했다. 아니 그 작년에 광고가 3개에서 네. 올해 10개로. 아 그래요? 야 뭐 TV만 틀면 나와요. 수도꼭지. 수도꼭지 틀면 나온다. 아 장가야 돼. 아 이미지 때문에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요? 머리는 아직 안 자르는 건 맞는데요. 네. 힘이 센데 약한 척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한 척을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할 척 하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고. 오늘날 그 결혼 상대적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 이미지. 온다. 굉장히 따뜻한 웃음을 가졌을 것 같고요. 네. 쌍꺼풀이 짝짝이인 이 눈이 너무 좋아요. 저랑 굉장히 잘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지금 눈빛 살아있었어요. 어둠빛이 내 침실 됐어. 아 진짜요? 지금 이거야. 이 모습이야. 이 모습.